행복하게 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경이 여기가 야. 최고래요. 상해주 맞아 맞아. 여기가 상해에서 최고의 전경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중국엔 굉장히 독특한 다양한 그런 식재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음식들을 먹으면 피부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좋아지는 이름하여 상해 트렌드 이너 뷰티가 되겠습니다. 오, 같이 예뻐지는 거구나. 저희는 먹을 때도 이뻐지고 잘생겨져야 됩니다. 상해 트렌드 이너 뷰티. 과연 젊음의 매력이랑 지금 당장 좀 먹어봐야지. 아니, 너무 열심히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 뼈가 이상해. 뼈가 있어? 어! 하나, 둘, 셋! 둘, 셋! 아! 첫 번째 상해 트렌드 이너뷰티는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야. 뭔가 근데 약간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차랑 죽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앞에 판넬 써 있는 게 피부 젊음의 묘약이라고 써 있어요. 차를 한 잔씩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요? 네. 약간 녹차 컬러예요? 네. 어! 어! 어? 육수 같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컬러가 녹차 색깔보다 맑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죽일 전복죽 비주얼?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쌀죽? 쌀죽 같은 느낌인데. 쌀죽이라고 하기엔 약간 그 중국 특유의 그 중국식. 저는 좀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이거 아침에 먹을 때 아침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맛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매일 마시 매일 먹을 수 있겠네.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 쫄깃쫄깃하고 김치 얹어서 먹으면 딱이에요. 우리 상해 트렌드 이너뷰티 푸드템 이 젊음의 묘약의 대체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와, 저거 시골 산이에요? 해마! 이거 해마잖아요! 해마로 만든 요리 드셔본 적 있어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접해보기 힘들죠? 근데 해마가 항산화랑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화장품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바르는 게 좋으면 먹는데도 이너뷰티에도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너뷰티를 위해서 해마를 재료로 한 이런 음식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 나와 있어요. 살짝 무서워지고 있어요. 심상치 않아요. 사실 딱 보면 뭔가 익숙한 음식이긴 해요. 뭔가 살짝 옛날에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었던 깡추새우 같은 느낌인데 일단 저는 일단 제목이 신생아 피부 리버스라고 하니까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뼈가 이상해. 뼈가 이상해. 뼈가 있어? 진짜 생긴 거는 생선 진짜 큰 생선 같은데. 들려요 이 소리? 들리지요? 맛있어. 맛있어. 아니 먹어요. 먹어. 첫 번째 식감이 딱 생선인데 시간이 닭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 뼈를 가지고 있네? 동물 아니면 파충류. 신생아 피부를 갖게 해준다는데 지금 이게 또 고용이든 불용룡이든 이게 유니콘이든 뭐 알 게 뭐야 뭐가 또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파란 핏이에요. 약간 이상한 핏줄 같은 것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생물이에요. 핏줄이 이야. 신생아 스킨 리버스의 주제를 가진 이 대체 이 정체가 뭔지 저희가 한번 또 아까 알아보죠. 주방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뚜껑 덮어왔어. 뚜껑 덮어왔어. 오, 움직여. 거짓말. 야, 움직여. 거짓말하지 마. 아, 움직여. 그러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다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엄청.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아! 아! 둘, 셋! 아! 아! 와, 진짜인 줄 알았잖아! 아, 뭐야! 방 잘 만들었어요, 이거를! 아! 황소개구리예요? 이게 그냥 개구리가 아니라 황소개구리래요. 개구리 자체가 단백질 덩어리라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단백질 덩어리, 콜라겐 덩어리. 그러면 진짜 밤에 통닭 대신 개구리 요거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딱. 아, 지금 두 번째까지 지금 흥미진진하게 저희 이너 뷰티 템을 만나보고 있어요. 첫 번째 해마, 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 그리고 또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세 번째. 세 번째 음식 궁금합니다. 와. 이게 과일인 것 같은데. 네. 전 이게 사실 뭔지 알아요. 아, 진짜요? 중국의 모든 여성들이 이걸 먹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아무리 배가 터지게 밥을 먹어도 이걸 꼭 후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음식의 주제가 너무 좋아요. 글래머 라인 완성. 야. 디저트로요? 따뜻해요. 구웠나봐요? 와, 이걸 쪄냈나봐. 근데 색깔이 굉장히 파파이스럽네요. 근데 냄새가 되게 독특하다. 자.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맛이 너무 좋네요. 코코넛 향이 딱 이게 다 스며들어서. 그 뒷맛은? 뒷맛은 이제 과일 맛이 더 세지니까. 이거는 이렇게 확 떠서. 뭐 해파리요? 맛있다. 언니 너무 좋은데요? 가슴이 커지는 느낌이 들어. 이게 뭔지 알아요? 무슨 꽃? 이게 뭐죠? 꽃? 이게 바로 뻥튀기 아니에요? 이게 제비찌개예요. 제비지! 제비집 알고 있었죠? 아니, 저는 먹어보진 않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제비집은 워낙에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여요. 근데다 또 이 과일,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까지 합세하니까 안티에이징 효과가 더 배가 되는데 그게 약간 이 바스트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가슴이 또 이렇게 커지면서 제비집의 효과로 이렇게 탄탄해지고 탄력이 업되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이너 뷰티템이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가슴 탄력이 얘가 이너 뷰티 뭐 빨리 떠서 먹어본 적 없는데 네네네네. 아직도 제비집 뭔지 모르겠고 근데 네네네. 아니, 니콜 씨, 네. 그만 먹어요. 아니,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충분하잖아요, 지금. 에피타이저, 또 메인 디저트까지 저희가 상해 트렌드 푸드템을 좀 만나봤는데요. 어떤 음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중국 올 때 이거 찾아보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그 죽. 죽. 해마죽. 네, 그게 너무 맛있었고, 식감이라든가 그게 좀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아, 맞아요. 정말 한국 돌아가면 왜 이렇게 예뻐졌니? 왜 이렇게 잘생겨졌니? 야. 이런 얘기 하나쯤은 가볍게 하나씩 들읍시다. 상해 이너 뷰티템 완전 성공! 그럼 계속 먹는 걸로? 네. 사람들한테도 많이 상처도 받고 여기서 무너져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됐지? TV를 이렇게 보는데 그 재방송을 하는데 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박수 쳐주세요. 아름다운 곳에 다 같이 오니까.